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박한우 교수라고 합니다. 영남대학교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언론정보학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학기부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첫 번째 순서였는데 앞에서 강의하신 분이 순서를 좀 바꿔달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끝까지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 분야에 관심도 많고 열정도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뭐또 마지막 시간이니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피곤하지 않게 제가 알고 있는 거 정보와 지식을 좀 나누는 선에서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경주 정말 경상북도에 경주가 있어서 우리가 참 자랑스럽고 그나마 한편으로는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 사람들이 경주가 없으면 이 땅에 내려오기나 하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뭐 빅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그런 이제 학자입니다. 한 20년 이상은 이제 이 분야에서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부터 제가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이런 분야에서 데이터들을 추출해서 경주가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지도 조금 더 설명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뒷부분에서 인공지능 워낙 뉴스에 큰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한국에서는 다 네이버를 검색하고 있죠. 근데 네이버도 사실은 뭐냐 2등 주자였어요. 언제? 이제 2010년 전에는 제가 2003년도에 영남대학교 왔거든요. 원래 20년 차 이제 근속에서 학교에서 20년 근속 또 기념품도 주던데 2003년도에 왔을 때는 다음이라고 하는 지금 카카오에 통합했는 다음이라는 회사가 이제 1등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네이버로 이제 바뀌었죠. 해외에서는 구글이 첫 번째예요. 근데 구글을 검색하면 구글은 또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검색 결과를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져와요.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위키라고 하는 건 빨리빨리라는 뜻이고 피디아는 백과사전이라는 인클로피디아의 영어를 합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내용이 작성되어지는 온라인상의 백과사전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이 이 위키피디아 내용들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위키피디아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위키피디아에 경주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 이제 살펴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앞부분에서는 좀 해외 사람들한테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냐면 국내 관광은 좀 많이 이제 우리가 포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주라고 해가지고 이제 영어로 들어가면 이제 위키피디아 이렇게 이제 기사 꼭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외 사람들이 구글에서 경주라고 영어로 치면 어디에 연결된다? 요 경주라고 하는 위키피디아 꼭지에 이제 연결이 돼요. 근데 요 꼭지에 이제 뭐냐 하면 이렇게 내용이 꽤 한눈에도 벌써 많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상북도 꼭지는 내용이 우리한 그러니까 참 경주보다 빈약하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경주가 경상북도에 있어서 참 다행이고 그나마 그렇죠 우리가 서울 사람들을 좀 모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럼 경주에 있는 위키피디아 그러니까 위키피디아에 있는 경주라고 하는 그 소식지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있을까가 또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구글에 가서 경주라고 영어로 검색했더니만 위키피디아로 안내를 해. 그 다음에 어떻게 위키피디아에서는 그럼 어떻게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수업 시간에는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이런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전산실에서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문과 교수이지만은 전산실에서 이렇게 데이터 수집하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막, 그런 콘텐츠들이 그러니까 어떠한 주제들도 묶여 있을까를 본 거예요.
보니까 뭐 경주와 문화유산, 지리적 유치, 한국사 관련, 근현대사 관련 우리가 다 경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아는 것 같은데 월성 원전에 대해서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정말 위키피디아라는 이러한 백과사전에서 경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우리가 자연관광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더스트리얼 투어, 그러니까 산업관광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월성 원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경주의 위키피디아에 나타나는 이제 설명도 해볼까요? 그러면 경주와 문화유산, 지리적 위치, 한국사, 근현대사, 월성원전 이런 그런 게 다 이제 사실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 그렇게 월성원전 말고는 특별하게 이제 외국 사람한테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다행이야. 한편으로는 다행이야. 그렇죠? 이제 부정적인 내용들이 그래도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부정적인 내용들은 없었어. 그 다음에 요거는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사진. 우리는 이제 사진을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20대하고 30대들은 많이 올려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틱톡이라는 곳을 통해가지고도 많이 올리는데 그거보다 더 앞에서 더 유명했던 게 플리커예요. 그래서 요거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틱톡보다 좀 약간은 일찍 시작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는 거예요. 특히 해외 사람들이 또 많이 써요. 그러니까 또 틱톡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중국계 자본이 들어있다 해서 미국 정부에서 틱톡을 학생들한테 사용하지 말고 미국 전역에서 사용하지 마라라는 그러한 일종의 전쟁 듯하게 막 선포까지 할 정도의 쉽게 말해서 틱톡이라는 것이 미국의 정보를 빼가는 스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플리커라고 하는 것은 사진에 가는 건데요. 그래서 경주와 관계되는 이러한 사진들을 이제 올리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설명을 또 어떻게 이제 붙여놓으면서 그 사진들이 어떠한 사진들로 연결이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플리커라고 하는 것은 뭐가 특징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 태그라고 하는 사진에 대한 설명을 플리커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이 정해요. 이것으로 또 유명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영어로 포크노소미 혹은 대중분류제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가지고 주제를 분류하는데 누가? 일반인 이용자들이 분류해서 이 사진들을 이제 만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플리커가 또 많이 쓰이고 요 태그를 기반해서 사진들을 이제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는 이제 사진들을 이제 보고서 해외 사람들이 또 많이 오고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경주와 관계되는 이미지들, 자연환경, 불상들, 야경사진, 그렇죠? 그런 사항들 하면서 크게 이제 두 그룹, 자연관광과 관계되는 거, 경주의 역사적인 것하고 관계되는 거. 이것도 보니까 특별하게 새로운 건 없어. 해외 사람들이 경주에 대해서 올리는 사진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 이것도 한편으로는 그저는 이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게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프리커에 등장하는 그래서 경주 이미지와 이제 태그들을 보면 해외 사람들도 우리 국내 관광객들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그러니까 이런 야경들에 대해서 이런 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진 올려요. 자, 그런데 이런 태그들을 좀 메모해 놨다가 우리가 여러분들의 숙박지라든가 그렇죠? 이렇게 소개할 때 해외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그러니까 말을 열심히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의 말을 열심히 들으라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상대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보다 뭡니까? 상대방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를 찾으라는 거거든요. 상대방과 동일한 단어를 썼을 때 서로 간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뭐냐? 해외 사람들이 이런 사진에 대해서 어떤 태그를 달고 있는지를 좀 메모해 놨다가 우리의 카페를 소개한다든가, 그렇죠? 우리의 숙박시설을 소개했다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인데요. 유튜브.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유튜브 관계에서 시험 문제 내면 우리 학생들이 매번 틀린 게 있어요. 뭘까? 우리나라에서 유튜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대는 1번 10대, 2번 20대, 3번 30대, 4번 40대, 5번 50대. 몇 번일까요?
50대, 맞아요. 근데 학생들 대부분 자기들이 20대니까, 나 20대라고 이번에 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50대. 근데 이 유튜브가 이 경주를 이렇게 이제 영어로 이제 해봤어요. 경주 트래벌이라고 해놨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동영상이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 많이 나오는.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인기 있는 거를 이제 가지고 봤어요.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이제 오늘 번역이 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영어로 됐는데, 이제 조회수가 그러니까 18032, 18000, 그렇죠? 32번에 2023년도 6월 기준. 그래서 이런 얘기. 역사적인 경주는 한국의 인적 등을 우리가 다 했는데, 난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해놨는 거, 우리 빨간색으로 해놨는 걸 우리 연구실에서 딱 보면서 캡처를 했어. 왜 그랬냐면, 부산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러니까 경주가 첫 번째 목적지가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부산을 갔는데 사람들이, 야, 부산만 오기 아까우니까 부산에서 가까운 경주에 가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누구하고 같이 다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 소위 커플링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산을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뭐 언급하냐면은, 요 동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울 밖 여행. 야, 서울을 여행했다 그러면 서울 밖 여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갈 때는 어디로 가냐? 부산에 갔다가 그리고 경주를 가라라 얘기한다는 거죠. 저는 제가 올해 벌써 이제 스페인도 갔다 오고 토론토도 갔다 오고 지금 그 계속 해외에 다녔는데, 해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서울에서 왔느냐 묻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에서 안 왔잖아요. 저는 이제 대구 경북에서 왔잖아요. 마찬가지야. 일단은 서울을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 가야 될까? 그러면 경주라고 대답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부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경쟁할 생각을 하면 안 돼. 첫 번째, 두 번째와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묻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부산을 갔는데 그 다음에 갈 거면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추천해도 부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로 원래서 나왔던 걸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도 실제로 이렇게 나온 게 서울, 부산. 그렇죠? 서울, 부산 나오고 경주가 나온다. 근데 안타깝게도 경주 트래벌이라고 했을 때 유튜브 동영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그러니까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경주 트래벌이라든 해서 좀 더 많이 유튜브에 올려야 되겠죠. 자, 이런 것은 결국은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 경주만에 우리가 잘 프로모션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같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것끼리 커플링하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경주에 계시고 경북의 다른 곳에 계신다면 경북에 있는 분들끼리만 또 네트워킹 해가지고 하지 말고 부산에 있는 분들하고도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그쪽 속박지에다가 그쪽 카페에다가 그쪽 그렇죠 식당에다가 같이 좀 홍보지를 좀 둬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제 묶어서 마케팅을 이제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해외 사람들은 그러니까 경주에 대해서 언제 안다?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안다?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에 들어와서 아는 거야.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을 봤는데, 아, 이제, 야, 서울 좀 지겹다? 그럼 어디 갈까? 부산에 갔는데, 부산에서 경주까지 한 시간밖에 안 걸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누구를 타겟으로 하고, 어느 장소에서 타겟해야 돼? 해외에 직접이 아니라 국내에 들어왔는. 자,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것은 영국이 참 이렇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관광 이렇게 하는 투어 관계되는 공사, 우리로 따지면 이제 경북 뭐 문화관광진흥재단 같은 경우, 한국 뭐냐 관광공사 같은 경우 보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국에 언제 오고 어떻게 오고 영국 사람들은 또 한국에 어떻게 가고 시기는 어떻게 되고 이런 데이터들을 자신들의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올리면서 그러니까 서로 교류하는 거를 이제 잘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한국에 또 어디를 방문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약간 후발주자예요. 한국 관광도 이렇게 데이터들을 이제 올려놓은 거야. 아, 경주 같으면 경주에서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어디로 나가고 유출되는 거죠. 경주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내국인 관광중심지, 외국인 관광중심지, 중심관광지, 해서 이런 정보들을 이제 우리도 올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사실은 이러한 정부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공공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공공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행정을 하는데 가장 앞선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영국을 따라하면서 미국을 또 따라하면서 우리는 거의 우리도 탑 3까지 올라왔어요. 그거 이제 공공데이터 제공이라고 하는데 거의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은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까지 정책이 폐기되지 않고 존속되는 것 가운데 거의 유일한 게 이 공공데이터 그러니까 를 이용해가지고 행정을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어디에 한국 관광 데이터랩에 가면 어떻게 컴퓨터만 사용하면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우스로 클릭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경주로 오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고 숙박 일수별 방문자 추이 같은 것도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자료들도 좀 나와요.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이제 국제 뭐 행사라 그래서 난 외국 사람들 좀 있나 싶어가지고 동시 통역도 있나라고 네, 좀 이제 슬라이드 중간에 외국가 하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영어에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관광 교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하는 교수잖아요. 그런데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하는 교수들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신문방송학과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나오고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는 그때는 서울대는 신문학과라고 되어 있어서 신문학과가 되어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름이 이제 우리 학과도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번 학기부터 바뀌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관광학과 교수하고는 좀 다른 게 우리가 이런 목적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디테일을 알지는 못해요. 우리는 그냥 이 목적지들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고 메시지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또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갤러리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해가지고 발견하는 이런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갤러리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해놨어요. 어떠한 정보를 찾는데 자기가 실제적으로 막 검색을 해보는 거야. 그렇죠? 검색을 이제 막 해가지고 뭔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막 찾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특별하게 내가 노력하진 않아. 근데 그냥 여기 왔어. 부산에 왔어. 경주에 왔어. 그러다가 자기가 우연히 어떤 그 유명한 거라든가 자기만의 생각하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 두 가지 패턴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디스커버리 하는 사람들하고 갤러리 하는 사람들 두 가지가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떠냐면은 먼저 사람들이 궁금하면 지금은 먼저 어디에 가요? 엄마한테 물어볼까요? 아니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물어볼까요? 아니면 친구한테 물어볼까요? 인터넷을 찾는 거죠. 네이버에 온라인에서 먼저 정보를 찾아. 그렇죠? 온라인에서 먼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기를 언제 걸리는가, 감기, 플루, 감기가 언제 많이 걸리냐를 봤을 때 감기라는 단어가 구글에서 얼마만큼 많이 검색되는지 찾은 거예요. 제가 이제 선거 분석을 많이 해요. 저는 이제 선거 분석을 저는 벌써 박사과정 때부터 했으니까 20년이 벌써 넘었잖아요. 제가 영남대학교 왔는지 20년. 그래서 선거 분석을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2등은 좀 틀렸는데 1등은 한 번도 안 틀렸어. 지난 선거에서도 저 혼자만 그러니까 뭐냐 2번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1번이 된다고 얘기했어. 근데 저는 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만 2번이 그러니까 된다고. 그런데 생각보다 데이터에서 보다는 2번이 적게 이겼어. 데이터에서는 1번보다 좀 꽤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2번이 선거에서 이길 거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많이 좀 쫄았어요.
쫄았어. 근데 언론사에서 나한테 그 데이터 분석했는 결과를 이제 보여달라고 해서 제가 그 전날 그러니까 이제 개표하기 바로 밤 12시까지 해서 그 다음에 개표 끝나는 순간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때 영남일보에서 그것을 지금 행사를 같이 주관하는 영남일보에서 그 기사를 같이 낸 거야. 박한우 교수 2번이 데이터에서는 앞서, 선거 이론상에서는 1번이 앞서지만은 박한우 교수 유일하게 빅데이터 분석으로는 2번이 앞선다라고 해. 정말 많이 쫄았거든요. 그런데 2번이 이겼잖아. 그렇죠. 근데 나는 그 표 차이를 보고서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느냐. 그렇죠? 내가 왜 놀랐느냐. 이렇게 표 차이가 그러니까 미세하게 날 줄은 몰랐어요. 데이터상으로서는 2번이 훨씬 더 앞섰었거든. 그래서 제가 1번은 항상, 1등은 항상 맞췄어.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방금 얘기했죠.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먼저 찾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온라인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제가 여론조사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래서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아.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오프라인에 방문을 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온라인으로 들어가가지고 포스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일단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채널이 어떻게 이제 이용되는가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국제학술지에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논문도 내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이제는 여행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 패키지 투어. 이제 좀 덜 하잖아. 그 다음에 소위 FIT라고 해서 스스로 자유롭게 하는 여행을 많이 하죠. Free Independent Tour라고 해요. 그렇죠? 그냥 그랬는데 Free Independent Tour에서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더라는 거지. 보니까 뭐에 놓치고 있냐. 혼자서 막 여행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카페라든가 혹은 블로그라든가 SNS에서 올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그때 또 자기들이 아는 그룹들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거에 뭐냐면은 DW, Do It With Others. 다른 사람들, 전혀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민박집에서. 그렇죠. 이런 데서. 그렇죠. 그래서 DW라는 용어를 또 내가 만들었어. 이게 다 관광학과 교수가 아닌데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뭐 한국 관광공사에서 저보고 빅데이터로 본 걷기 여행기 이런 거 이제 분석해달라고 그래서 분석해주고 다음에는 이런 거 한번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스카이워크가 너무 많아졌어. 그렇죠? 스카이워크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요새 걷기 여행 그냥 트레킹 길에서 이제 하늘 걷기 여행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볼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뭐 모빌리제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거에서 유세할 때 사람들을 막 동원하잖아요. 이거 모빌리제이션이에요. 근데 이런 모빌리제이션의 시대에는 이제 관광도 지나갔다라는 거죠. 뭐냐면 마이크로 미세하게 작게 액션하는 시대야.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MZ세대 얘기하잖아. 근데 MZ세대가 이랬는데 앞으로 세대는 MZ세대가 아니라 알파세대라고 해요. 알파세대는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야. 그렇죠? 근데 이 알파세대가 왜 중요하냐면은 베이비 부모 세대 이후에 가장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세대라고 해요. 우리 딸 여기 같이 왔어요. 우리 딸 알파세대 2016년생. 우리 딸 잠깐 일어나보세요. 부끄러워요. 뒤에 돌아보세요. 네. 우리 딸 2016년생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오늘 아빠 따라왔는데 이 알파 세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 이후에 가장 인구가 많은 집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MZ세대에서 혼자서 막 다녔어. 그러면 알파 세대는 어떻게 할까요? 더 혼자서 더 다닐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냐? 스마트폰 하나 들고 또 다니겠죠. 그렇죠? 이제 스마트폰은 또 어떻게 바뀔까요? AI폰으로 바뀔 거예요. AI폰, 인공지능폰으로. 스마트폰이 언제 왔냐면 2008년도에 우리 왔어요. 2007년도에 애플이 개발을 했는데 우리한테 2008년도에 왔는데 스마트폰 없이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 AI폰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혼자 다니기 너무 좋아요. 저도 2월 달에 스페인에 갔는데 예전에는 비영어권 국가 갔을 때 힘들었어. 그래도 할 줄 아는 외국 국가 영어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구글 렌즈라고 해서 구글 검색 엔진을 켜. 그 다음에 구글 렌즈 되면 그렇지 어떻게 다 나오죠.
너무 좋아졌어. 예전에는 그만큼 기능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마이크로 액션 하는 세대로 바뀔 거예요. 자, 그런 그래서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을 이제 해야 돼. 왜냐하면 그래서 왜 활용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행위 자체들이 다 데이터로 남잖아.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정부 기관은 공공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또 하죠. 그렇잖아. 그 정부 기관에서 여러분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네이버의 데이터랩 같은 데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봤더니만, 그러니까 유명한 기업일수록 어떻게 하더라냐면 의사결정에 많이 활용해요. 다시 말해서 의사결정을 한번 잘못하면 우리가 매출에 마이너스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말고도 뭐 우리가 다른 마케팅이라든가 뭐 이쪽 고객을 알기 위해서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네이버예요. 네이버. 그럼 네이버를 여러분들 열심히 쓰고는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에서 네이버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얻기는 해. 그런데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네이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면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잘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고 하는 게 공짜야. 공짜. 무료예요. 여기 가가지고 한번 볼까요? 이제 여가 생활 편의, 국내 여행 체험, 국내 숙박 해놨죠. 그랬다는 사람들은 PC, 모바일 중에서 주로 뭘 검색한다? 90%는 이제 다 모바일로 검색을 해. 그래서 뭡니까? 예전에 PC에 맞춰져 있는 홈페이지들은 거의 쓸모가 없는 거 되죠. 그래서 뉴욕타임즈 같은 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처음에는 홈페이지의 시대가 가니까, PC의 시대가 가니까 모바일 퍼스트, 모바일에 가서 가장 잘 작동하도록 우리 신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뉴욕타임즈에서 그런 얘기 안 해요. 모바일 퍼스트란 말 안 해. 무슨 말 할까요? 모바일 온이 해. 온이. 온이가 뭐야? 모바일 유일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아예 PC 켜지 않는다니까. 모바일 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보세요. 90%가 모바일 접속했고, 그 다음에 요거, 여가 생활 편의, 국내 여행 체험, 국내 숙박, 뭐야. 빨간색. 여성이 한 70% 정도의 정보들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의사결정자야? 요 분야에서는. 여성이 의사결정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연령대 볼까요? 3040들이 뭡니까? 요 분야의 의사결정자라는 거야. 근데 요 사람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많이 찾았을까 보니까 보세요. 탑 500개 가운데서 쭉 그 경주 한옥 순서가 있잖아요. 13번째 있는 거야. 경주 한옥 숙소에 대해서 연령대 뭐 40대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30대가 두 번째, 그 여성들이, 그래서 모바일에 대해서 경주 한옥 숙소를 찾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들 누구를 대상으로 정보를 줘야 돼? 저 같은 50대 남성한테? 아니죠. 그렇죠. 40대, 그렇죠. 여성들한테 이 정보를 줘야 돼. 한옥 숙소에 대해서. 그래서 쭉 제주도하고 쭉 다 해보면 이거 결국 뭐냐, 서울에서 가까운데, 제주도 서울에 가까워요. 비행기 타면 여기도 빨리 가잖아. 그렇죠. 그 한옥 숙소가 나왔어.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경주는 또 재밌는 경우가, 경주 시티 투어에 대한 또 정보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티 투어에 대해서. 시티 투어에서. 요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후반부에서 제가 또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경주에 대해서 전통과 그 다음에 문화적인 것만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해운대 요트 투어, 우도 스쿠터, 그렇죠. 해서 경주 시티 투어에 대해서도 인기 검색어야. 우리가 경주 시티 투어를 생각했을까? 그 다음 보면 경상북도 관광업적에 대한 사람들의 지역별 관심도 보면 이제 단연 경주가 포항하고는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죠. 많이 나죠. 많이 나고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경상북도 내에서의 다른 지자체와의 네트워킹보다는 경주는 일단은 부산이나 서울과 같이 가야 돼. 그렇죠? 이해합니까? 그러면 경상북도 내에 지금 격차나는 포항이라든가 청도 울진은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여기 포항이나 청도 울진 남동에서 오신 분들은 누구랑 가야 돼요? 경주랑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또 부산이나 서울 가가지고 청도 울진에 오세요. 그러면 왜 거기 가겠어요? 그렇죠? 서울 가는 사람들은 일단 부산에 가야지. 부산에 가는 사람은 일단 세 번째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주에 가야 되는 거잖아. 자, 자기가 누구랑 모이면서 살아야 될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관광 분야에서는 여기 봐. 카드 사용 통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네이버 데이터를 해보면 공짜로 이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신용카드 회사가, 그래서 예전에는 뭐냐면은 수수료를 먹고 살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신용카드를 7개 정도를 가지고 있대요. 7개 내외. 어떤 사람은 한 6개 정도 가진 사람도 있고, 더 많은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7개 내외 정도를 가지고 있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수료를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2010년쯤에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는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2013년도에 등장이 됐어. 그러니까 딱 10년 된 거야. 그렇죠. 빅데이터는 단어가 등재가. 그러니까 그때 부분에서 신용카드 회사에서 이제 젊은 직원들한테, 야 이제 수수료만 우리가 묶어서 어떻게 살아, 이 새로운 사업 출처를 찾아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야 이 신용카드를 뭡니까, 사람들이 결제를 하면 뭐가 남죠? 그 결제 있는 장소가 남잖아. 그렇죠? 그 장소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데이터로서 판매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신용카드 사용액의 장소로 구분해가지고 지자체한테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데이터를 얼마나 받았느냐면은, 2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와, 쓰기 갑자기 수수료만 묶고 살던 이 회사들이 완전히 다 이제는 신한카드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모든 카드 회사에서 다 빅데이터 팀이 다 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것을 공짜로 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이버 요 카드 사용 통계는 BC카드 통계예요. BC카드 통계. 알겠죠? 그래서 얼마나 유용하겠어. 그리고 여기 봐. 숙박, 그 다음에 주점. 그래서 신한카드 쓰는 사람들이나 BC카드 쓰는 사람들이나 또 상관성을 비교해보니까 비슷해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차이 나진 않아. 그래서 뭐 이제 뭐 숙박하고 주점 해가지고 이제 경상북도 경주시 해가지고 해봤어요. 그렇죠? 자, 사람들은, 그러니까 20대 여성들은 그러면 경상북도 경주시 카드를 가지고서 어디에서 썼을까? 업종별 카드 사용 통계 보세요. 그래프 보니까 단연 두 가지 그래프가 같이 가고 있죠. 그렇죠? 두 가지 같이 가고 있어요. 두 가지. 위에 핑크색 같은 경우에는 카페 디저트고, 밑에 그러니까 파란색 같은 거는 뭐냐면은 레스토랑하고 서양식 그런 음식들, 그다음 아시아 음식, 이 두 개 가는 거야. 그러니까 20대 여성은 서양식, 아시아 음식, 맛있는 그러니까 레스토랑 갔다가 카페 디저트, 두 개가 커플링이야. 근데 볼까요? 40대 여성은 보세요. 지금 두 개의 선이 같이 있던 것이 이제 한 개만 혼자 따로 놀고 있죠. 40대 여성은. 40대 여성은 주로 어디에? 카페 디저트에 이제 뭡니까? 주로 많이 가는 거고. 식당은 선호가 오히려 한식하고 그 다음에 서양식, 아시아 음식 두 개를 같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여성들에서는 단연 그러니까 서양식, 아시아 음식, 그 다음에 카페 디저트 요걸 패키지고, 40대 여성들에서는 카페 디저트 따로 놀고 있고 그 다음에 식당은 경쟁하고 있어. 한식, 서양식, 아시아. 그럼 60대 여성은 보세요. 어디가 경쟁하고 있어요? 두 개 선이. 카페 디저트하고 고 같이 경쟁하는 선은, 같이 붙어있는 선은 단연 한식이야. 60대 여성은 서양식, 아시아 음식점 안 가는 거야. 그렇죠? 안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세 개 다 공통적인 거는 다 카페 디저트였어. 근데 밥 먹는 거는 20대, 40대, 60대 여성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세대별 차이가 10년입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세대별 차이가 한 20년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 세대 이렇게 생각하면 한 20년 정도에서 세대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20대, 40대, 이제 60대 확실하게 차이가 나왔죠. 그럼 남자는 어떨까요? 남자는 20대 카페 디저트가 없어. 그러니까 주점이야. 일단 마셔야 돼. 마셔야 돼. 그렇죠? 40대도 또 마셔야 돼. 마셔야 돼. 주점이야. 60대는 뭡니까? 이제 좀 마시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1등은 이제 한식 먹으러 가는 거야. 한식 먹으러 가는 거야. 근데 그 남자 별로 안 중요해. 왜 안 중요해요? 아까 의사결정자는 누구였어? 여성이었어. 이렇게 경종하는 사람들 의사결정자는 남자가 아니야. 여성이야. 이 사람은 대부분 내가 봤을 때는 단체 관광객이야. 아니면 그렇죠? 그래서 BC카드를 이용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 투어리즘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투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서 내가 그러니까 내 작은 가게지만은 내가 가게 홍보할 때 그 외국 사람을 위한 그러니까 뭐 그러한 뭐냐 홍보문구를 하나 쓰는 것에서부터 내가 좀 중소 규모의 또 큰 행사더라도 이런 것들 스마트하게 데이터를 이용한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투어리즘으로 가고 더 넓게 얘기하면 이제 뭐 지자체라든가 관광공사라든가 이런 하베 컨벤션 센터 같은 데에서 장비를 가지고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 이제 우리가 스마트 투어리즘 이런 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투어리즘적인 이런 생태계를 만드는 거는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기관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기관에서 그렇죠. 기관에서 이제 이런 생태계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 생태계 안에서 계속 작동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작동하려면 새로운 어떤 뭐냐 장비들이 나오면 뭐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을 통해 가도 또 장비를 또 잘 이제 퍼뜨릴 수 있도록 또 이제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스마트 투어리즘이 왜 또 이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중요하냐 그러면 해외 관광객은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 밖에 나가면 그렇지만 아까 제가 스페인 가가지고 구글 렌즈를 썼다고 했잖아요. 이게 번역되는 게 되게 중요해. 근데 번역이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도 이제 꽤 있죠. 왜냐하면 예컨대 우스갯소리로 한다면 육회, 우리 육회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먹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도 육회를 좋아하는데 이제 영어 번역이 이제 간혹 어떻게 나오냐면 육회니까 six times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섯 번,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 곱빼기, 곱빼기는 영어 번역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곱빼기. 곱빼기는 곱하기로 나와요. 곱하기. multiplication. 음식점에 가면 뭐, 그러니까 이게, 이 가격이 다시 곱해져?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곱빼기가 곱하기. 그래서 multiplication.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해외 사람들이 이제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스마트 투어리즘이 사실 필요한 거야, 사실은. 왜? 구글 같은 데에서 번역이 이렇게 이제 또 돼야 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이거 많이 봤던 사진이에요. 이런 거 앞서 여행 작가도 이런 거 많이 보여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딱 요 수준인 것 같아. 이렇게 자연환경 지오투어리즘 이러면 이렇게 자연에 보여주는 거. 근데 이 정도 자연 가지고 지금 해외 사람들 오겠어요? 제가 토론토에 이제 5월달 말에 이제 갔다 왔는데 토론토에 가면 뭐가 있어요? 나이가라 폴이 있어요. 나이가라 폴. 그 정도 해야 뭐 지오 투어리즘이지 이게 뭐겠어. 그럼 우리가 뭔가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접근 방식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는 해외 사람들이 모으기 힘든 것 같아. 이건 뭐 노르웨이에서 이제 포 내추럴 리즌 해놨잖아. 그렇죠? 이거 노르웨이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했는 광고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게 이제 우리의 내추럴한 자연환경을 즐겨라 라고 이제 자연환경을 보여주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 노르웨이의 이 광고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걸 깨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거 좀 뭔가 우리가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좀 다른 시각에서 이제 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해외 관광객들을 좀 이제 유치를 많이 하려 그러면. 예. 그 다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안 그런 스토리텔링. 일본은 이런 아기자기한 맛으로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요, 사실은. 해외 사람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기자기한 맛. 그래서 아기자기한 맛으로 우리가 일본하고 경쟁하려고 하면 안 돼, 사실. 그렇지? 이런 아기자기한 맛으로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하고 젊은 사람들 이런 게 정말 잘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경주능 했어요. 제가 오늘 일부러 무대에서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좀 지쳐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요 정도 수준의 눈높이를 맞추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자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제 많이 쓰잖아. 그래서 이제 검색 엔진에 가느냐, 포털에 가지 않고 인공지능에 간다고 하는데, 그럼 인공지능이 뭐라고 얘기할까? 그 ChatGPT라고 하는 놈에 가서 이제 물어봤어. 그래 봤더니만 이제 경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경주의 어떤 자연적인 것만을 다 이제 얘기해줘. 그 다음에 경주의 어떤 한국사적인 것 크게 놀랄만한 것이 아니야. 달리에도 갔더니 뭐 이렇게 야경들이 쭉 나와. 근데 이 놀랄만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왜 문제야? 아까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경주 한옥도 찾았지만 뭘 찾았어요? 경주 시티 투어를 찾았지. 야, 이건 근데 여전히 보세요. 궁전이 나오고 이런 거야. 근데 서울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달리. 달리가 인공지능 이미지 서비스거든요. 서울에는 뭐 궁전이 없나요? 서울은 뭐 신라 천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서울의 한성은 뭐 수도가 아니었어? 근데 뭡니까? 인공지능 서비스가 보여주는 서울의 이미지는 현대적이야. 인공지능 서비스가 보여주는 경주와 경북의 이미지는 너무 고전적이야. 그럼 왜 이런 묶임을 하는까요? 충분하게 우리가 경주와 경북의 현대적인 것들에 대해서 뭐가 없다?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런 데이터를 충분히 우리가 공급했을 때만이, 그렇죠?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경주라고 검색했을 때 궁전만 나오고, 그 다음에 야경만 나오고 자연환경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다양하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열심히 활용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데이터의 생산자가 되어야 되기도 해요. 그리고 데이터의 생산자가. 데이터가 자꾸 생산이 되어야지,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이런 인공지능들이 데이터를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요거는 구글에서 만드는 서비스야. 바드라고 해서. 그 다음에 앞에 얘기했던 달리라고 하는 거하고, 달리라는 하가가 있잖아, 하가. 그 하가 달리의 이름에 따라서 이런 인공지능 이미지 서비스가 돼요. 이건 챗GPT. 요 두 개는 같은 회사, 오픈 AI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한국에서도 오고 했던 유명한 회사에서 이제 했던 거예요. 구글에서 만든 회사. 그래서 구글에서 만든 회사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먹어봐야 음식, 체험해봐야 할 거, 이런 것들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러니까 요 마지막 시간에 빅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투어리즘,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엮어가지고 경주하고 경상북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남대학교에서 저는 2003년도에 와서 2010년쯤에 이제 사이버 감성 연구소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 연구실은 빅 로컬 빅 펄스 랩이라고 해요. 펄스라고 하는 것은 심장 박동 소리인데, 이제 데이터가 심장 박동 소리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데이터 분야에서는 펄스를 데이터하고 유사하게 이제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로컬은 우리가 지방에 있으니까 지방이 이제 로컬이라고 하는 거고, 빅데이터의 빅.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뭐 지자체 용역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세미나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혹시 또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핸드폰, 스마트폰 한번 다 꺼내보세요. 스마트폰. 요 빨간색 한비 먼저 제, 그러니까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이에요.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사진 찍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사진 찍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에서 QR코드를 읽으면 제 개인 유튜브 채널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구독해 주시면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제가 와서, 그러니까 제 유튜브도 홍보하고